6장 공기저하 및 냉동설비 분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기저하설비는 공기저하설비 쪽 문제는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고요. 근데 냉동설비는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저하설비부터 먼저 보시면 공기저하설비 공기를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설비가 공기저하설비 개념입니다. 공기저하설비. 그러면 보통 자 백화점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 건물의 예를 들으면 되겠죠? 시청 건물도 지금 공기저하설비를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빌딩과 같은 건물에 공기저하설비를 쓰게 되는데, 그럼 공기저하설비에서 먼저 기억하실 거는 자, 이 분야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세요. 페이지 여러분들이 500페이지 보면 그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공기저하설비, 공기저하기의 그 구성에 대해서 보시면, 그런 외기를 갖다 끌어들여서 제일 먼저 에어필터 공기저하기 구성은 공기를 알맞게 만드는 기구의 기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구성은 제일 먼저 에어필터가 있습니다. 에어필터. 자, 에어필터라는 것은 뭐다? 공기 여각이죠? 공기 여각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특히 베이징 가면요 공기가 좋아요 나빠요? 진짜 나쁘죠? 그래서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유행 많이 오죠. 우리나라 훨씬 좋거든. 근데 저쪽에서 잘못 불어오면 우리나라도 쾌쾌하죠. 그래서 이 에어필터가 제일 먼저고 사람하고 같습니다. 사람도 제일 먼저 공기 여각이 뭔가 하면 코털이죠. 맞아요? 코털로 낙엽이나 큰거 들어온 걸막 씁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 공기 여과기가 제일 먼저예요. 공기 저하기 구성이 기본 구성이 에어필터가 먼저 있고 다음에 무엇인가 하면 냉각 코일이고요. 냉각 코일. 그래서 이 냉각 코일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 과정에 자 가열 코일이 있습니다. 가열 코일이 있고요. 그리고 저겁니다. 가습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습기에 가습을 해가지고 이제 송풍기 팬으로 붙여내는 겁니다. 송풍기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걷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닭들을 통해서 어떻게 걷기가 되는 거예요? 닭들을 통해서 걷기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그러면 에어필터 공기 여과기부터 해서 있죠? 가습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요거는 뭐다? 공기 조화기죠? 공기 조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공기를 알맞게 만드는 조화 장치입니다. 공기 조화 장치에 속합니다. 에어필터부터 어디까지? 가습기까지가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집에 이 가습기 집에 여러분이 그죠? 집에 가서 습도 조절을 안 해주면 모기 일어나면 편도 좀 쾌쾌해지죠? 맞죠? 마르잖아요. 뭔가 정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 난방을 하지 말 건데 난방을 해고 잤디만 춥다 계속 오는 거지. 난방을 괜히 돌렸디만. 집에 사람들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가습기가 많죠? 에이, 사람이 다 가습기죠? 그리고 빨래 열어놓으면 거기 가습되잖아요? 근데, 빨래도 안 열고 혼자 잤지만, 목이 좀 마르네. 그래서 이 공기조화장치입니다. 여기까지는 가습기까지는 공기조화장치고, 송풍기 있죠? 송풍기는 바람을 붙여주는 거죠? 공급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공기 반송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그래서 이 송풍기는 공기 반송 장치고
반송 장치고요. 그러면 이 공기 조화 장치가 네 개가 있고, 송풍기는 공기 반송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송풍기를 통해서 사실 어디로 걷기가 되는데, 뭘 통해서 걷기가 됩니까? 덕도 있죠? 덕도는 그림 한번 보고 올까요? 자, 덕도가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시면 내가 가면 페이지 518페이지 보시면 덕도가 나와요. 나오죠? 이 덕도. 그러면 이 덕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 그러면 백화점에 각층이죠? 각층이 이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덕도를 통해서 521페이지 보면 뭡니까? 이 치출구 그림 보지? 521페이지 보면 다 치출구. 아시면 여기까지 나올 건데, 혹시 나오면. 공기 조화기 기본 구성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여기 이제 걷기 되면, 걷기가 뭘 통해서? 덕도 있죠? 예. 덕도를 통해서, 덕도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 치출구, 치출구로 나오는 거예요. 치출구로 나옵니다. 맞죠? 치출구를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 다시 어떤 밀폐된 실은 도로 빼가야 되겠죠? 빼내야 될 겁니까? 그럼 뭐를? 흡입구 있죠? 흡입구로 빼나가는 거, 이제 공급해주고 빼나갑니다. 그럼 KTX를 탔다 이거. KTX를 타면요, 공기를 만들어 공급해줘야 되겠죠? 에이, 공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줘? 하고 다시 빼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급하는, 뿜는 데가 있고 빨아들어가는 데죠? 흡입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송장치들이 뭐 송풍기나 닥터나 치출구, 그 다음에 이제 뭐다? 흡입구, 빨아들어가는 거죠? 흡입구. 이런 것이 무슨 장치고? 반송장치고. 송풍기, 닥터, 치출구, 흡입구가 반송장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략히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 개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503페이지 봅니다. 503페이지 보시면, 자, 일단 요 공기 조화기 기본 구성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자, 요까지는 공기 조화 장치. 그럼 기본 구성은 요거 알아둔데, 외기에서 걷기까지 에어필트 공기 여과기가 있고, 공기 조화기 구성이 냉각 코일. 여기 이제 공기 조화기에는 공기를 알맞게 만드는 데는 요거고요. 여기 요 장치가 설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페이지 있죠? 자, 501페이지에 거기 그 사진 있죠? 사진은 자, 여기에서 여기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공기 조화기에. 여기까지 갖춰져 있다. 공기 조화기에. 501페이지 있죠? 상단에 그림 보시면 있죠? 여기까지 갖춰져 있는 거니까 여기 송풍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제 건물에 이제 닥터가 있죠? 설치돼 가지고 닥터를 통해서 공기가 여름에는 뭐다? 냉풍 가는 거고 겨울에 뭐다? 온풍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치출구를 통해서 우리 천장이죠? 천장 치출구를 통해서 뭐다? 냉풍이나 온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서 이런 데 흡입구를 통해서 빨아가죠?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개념 정리해 놓으시고요. 아직 출제 안 된 건 잘 봐두세요. 그리고 페이지 503페이지에 보시면 에너지 절약 방안이죠. 공기 조화 설비에서 에너지 절약 방안에서 2번 보십시오. 2번에. 자, 에너지 절약 방안에는, 에너지 절약 방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건물에 뭐 된다? 조닝. 조닝은 존을 나누어서 공급해 주는 걸 뭐다? 조닝이라고 해요. 자, 그럼 조닝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남쪽, 자, 방위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보세요. 북쪽이고 동쪽, 서쪽이 있어요. 그러면 자, 부하는 냉방 부하야 난방 부하에 대해서 존을 다르게 나눠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보통 부하가 여름처럼 부하가 어디가 커집니까? 여름철 냉방할 때는. 여름철에 냉방을 할 때는 어디가 부하가 큽니까?
남쪽이 큽니까? 북쪽이 커요? 남쪽이죠? 이 남측이 부하가 커지겠죠? 냉방 부하는 여기가 제일 클 거고, 가장 클 거 아닙니까? 그럼 남측하고 북측하고 동일하게 냉풍을 공급해주면 북측은 춥겠죠? 틀려집니다. 그러면 존을 나눠줘야 되겠죠? 반대로 이겁니다. 겨울에 난방을 합니다. 그럼 북측이 큽니까? 남측이 커집니까? 부하는? 북측 커지죠? 겨울에는 북측이 햇볕 안 들어오잖아. 남측은 햇볕이 쫙 들어오니까 따뜻해지죠? 틀려지는 거예요. 부하가 틀려져요. 그럼 똑같이 공급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나눠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반대로 지금 현재 이제 건물층에 따라서 건물층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층수가 있으면 보통 여러분들 백화점의 경우는 1층이 부하가 크겠죠. 맞죠? 자 이렇게 있으면 1층 부분에 자 백화점 봐요. 동서남북 다 뚫어놨죠. 좋은 백화점일수록 있잖아요. 고객은 최대한 어떻게 잘 들어오도록 해놨죠. 그래서 동서남북 특히 제일 큰데 주출입구는 문을 엄청나게 뚫어놨죠. 그러니까 부하가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일반 건물일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일반 건물을 보면 옥상층이 최고 부하가 좀 크죠. 옥상층도 부하가 커요. 왠가하면 옥상에는 위에 난방 안 하죠. 외기와 직접 접하고 있으니까 춥죠. 그러면 여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도 제일 상층인 뭐가 합니까? 난방비나 냉방비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하비로 존을 나눠서 공급해 주는 게 뭐다? 존잉이다. 존잉을 하면 자 바로 에너지 뭐다? 절약 효과가 있는 거예요. 존잉.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니은의 공기 조화 방식에서는 바로 무슨 방식을 써야 된다? 가변 풍량 방식이다. 가변 풍량 방식이 에너지 뭐다? 절약형이야. 자, 얘가 에너지 절약형 공조 방식이죠. 절약형입니다. 가변 풍량 방식을 채택한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디귿의 열 해수 장치. 열 해수 장치는 우리가 전열 교환기를 꼭 기억하시면 된다. 전열 교환기. 자, 전열 교환기가 대비, 자, 이겁니다. 한기는 교환하되, 공기는 교환하되 뭐다? 열은 해소하는 장치가 전열 교환기입니다. 그럼 전열 교환기는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창문이 없는 건물들, 무창층 있죠? 창문이 없는 건물에나 아니면 여러분들 쉽게 백화점 있죠? 그럼 공조 설비는 다 전열 교환기를 갖춘 것 씁니다. 거의 다. 왠가 외기를 갖다 그냥 들어오게 되면 추워질 수 있죠? 자, 여름에, 겨울에 난방을 하는데 차가운 외기를 그대로 빨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소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열 교환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저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건물의 경우는 전열 교환기를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환기를 버튼을 눌러서 환기하는 경우 있죠? 환기하면? 그러면 환기를 하게 되면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 겨울에 추울 수밖에 없죠? 열 손실이 많으니까 환기는 교환하되 열은 해소하는 장치인 것이 바로 뭐다? 전열 교환기입니다. 그러면 혹시 전열 교환기 사용 목적은 바로 뭐 때문에 사용하는 거다? 에너지 절약이에요. 전열 교환기 사용 목적이 에너지 절약 목적인 거야.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리얼에 보시면 뭐가 나온다? 외기 냉방이 나와요. 외기 냉방. 자, 외기 냉방은, 근데 올해는 공조 설비 있죠? 근데 이제 공부해 놓은 대로 맞춥니다. 올해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작년 제가 미리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 내 말을 진짜 잘 들어요. 어려울 거라고 하니까 좀 깊이 들어가서 냈어요. 초반에 너무 심했지. 너무 좀 많이 갔어요, 아직. 공조 방식도 하나밖에 안 냈는데, 이 송풍기 있죠? 송풍기 축동 요구하는 거 냈잖아요. 변화할 때 있죠? 회전수 변화할 때 송풍기 축동 요구하는 거. 좀 너무 깊이 냈어요.
아, 우리가 뭐 그거까지 구해야 되나? 뭐 아직은 에이, 공동주택은 아직은 그까지 가면 안 되지. 애들이 난이도 조절하려고 낸 거야. 송풍기 축동 요구하는 거 냈잖아. 에이, 아파트가 아직 뭐 공조하는 아파트가 뭐 있다고, 맞죠?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외기냉방은 이걸 외기냉방이라고 해. 외기냉방은 이 차가운 외기를 끌어들여서, 그러면 봄이나 가을이나 이런 경우 냉방부하가 생기면 차가운 차가운 외기를 냉방에 활용하는 겁니다. 냉방에 활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외기냉방이라고 해요. 그러면 봄이나 가을에 냉방부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백화점이었다. 백화점에 세일을 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맞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냉동기를 돌려서 냉풍을 만들라고 하니까 에너지 소비되죠? 아직 봄, 가을은 외기가 차갑다는 거죠? 그럼 그 외기를 끌어들여서 바로 냉방에 활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냉방? 외기 냉방. 그럼 외기 냉방을 하게 되면 냉동기를 돌리지 않고 냉방을 할수 있죠? 그렇게 에너지마다 절약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외기 냉방이에요. 그럼 외기 냉방은 여름에 하는 건 아니에요. 여름에 할수 없죠? 여름철을 제외하고 있죠? 예, 여름철 제외입니다. 여름철 제외입니다. 제외하고, 다른, 철에 우리가 하는 게 외기냉방입니다. 외기냉방. 간단히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504페이지 공기조화 부하 계산 개념이 나오죠. 계산에서, 우리가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냉방부하 구할 때하고, 난방부하 구할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난방부하하고는요, 난방부하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니은에 보십시오. 페이지, 505페이지 보시면, 505페이지 보면 난방부하를 보세요. 난방부하도 냉방부하 같이 계산, 위의 표와 같이 계산하나, 유리창을 통한 일사이한 취득이나 인체, 기기의 발열량,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취득연량. 취득연량은 난방부하 계산 시는 포함을 시킵니까? 고려를 안 합니까? 이거는 취득연량 고려 안 해요. 안전율로 둔다, 계산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전율로 둔다.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저겁니다. 돈으로 하면 비상금입니다. 맞죠? 일상생활 하는데, 비상금을 갖다가 고려해서 짜지는 않죠? 비상금 없구나, 전부 다. 맞죠? 비상금 있죠? 비상금은 갖춰놔야 됩니다. 맞아? 저하고 같이 하는 교수 한 분이 비상금은 꼭 있어야 된다는. 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았지? 그러니까 좀 줘야 되니까 자기가 만들어야 된대. 비상금 있다. 그 비상금 나 일부 좀 도둑락하니까 안 주대. 그래서 취득연량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냉방부하는 뭐다? 취득연량 포함해야 돼요. 취득연량도 포함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이거죠. 여러분들 냉방을 할때 이는 혼자 집에서 에어컨 키는 거 하고 집에 막꽉 들어찼어요. 부인이 한다고 다 들어와서 막 반상회 한다고 자기 집에 다 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나죠. 더워. 그래서 이 취득연량 포함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냉방부하 계산시는 명심하세요. 여기는 상당 온도가 외기 온도를 사용해야 돼. 상당 외기 온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는 난방부하 계산시에 있죠. 일반 외기 온도를 사용해요. 이거 틀려집니다. 그러면 상당 외기 온도라는 것은 이것을 상당 외기 온도라고 합니다. 여름철에 여기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냉방을
24도씨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 온도가 36도씨라 가정합시다. 외기 온도가. 일반 외기 온도가 36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온도만큼 자, 열이 들어오고 열이 냉기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열기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왠가하면 여기서 태양이 떠가지고요. 태양이 떠서 복사열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얘가 가열이 돼 있는 상태야. 맞죠? 그 밖에 36도씨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온도가 36도만 이 복사열에 의해서 콘크리트나 옥상의 슬라브가 데워진 온도는요. 그 60도, 70도씨까지 올라가요. 복사에서 가열되니까. 그럼 이 열이 들어오는 거 여기 그래서 이 복사열을 고려해 준 이 복사열을 고려해 준 온도를 무슨 온도라 한다? 상당 외기 온도라 해요. 그럼 자 이거 명심하세요. 이거는 앞전에 냈어요. 제가 이거 항상 알아두라 해서 고려하는지 안 하는지 난방부하시 고려를 안 해요. 냉방부하시는 고려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잖아. 여름에 더운데 옆에서 아이고 뭡니까 물 끓이고 빨래 삶고 오래면 더덥죠? 맞죠? 더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냉방부 하시는 고려하지만 난방부 하시는 고려가 안 돼. 그리고 명심하세요. 냉난방부하를 구할 때 외기온도를 동일 외기온도를 사용한다. OX? X입니다. 자 난방부하 구할 때는 일반 외기온도를 사용합니다. 근데 냉방부하 구하시는 틀립니다. 무슨 외기온도다? 상당 복사열을 고려한 태양의 복사열을 고려한 그 상당 외기 온도를 사용합니다. 자 틀린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거는 요거는 언급해서 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의할 점 이겁니다. 50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현열하고 뭐다 잠열 나왔습니다. 현열 잠열. 그럼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 무슨 열? 현열이고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무슨 열? 잠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현열하고 잠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거죠. 현열과 잠열을 동시에 고려해. 잠열을 상태 변화에 준 잠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부하들이죠. 고려해야 되는 것들을 그러면 요것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잠열은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죠. 그럼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니까 수증기하고 관련되면 된다. 물은 에너지를 가하면 수증기로 증발하죠. 수증기로 증발하기 위해서 열을 뺏어갑니다. 맞죠? 그럼 수증기하고 관련이 있으면 뭐를 고려한 거다? 잠열까지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먼저 첫째 보시면 현열과 잠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요소는 자, 이겁니다. 틈새 바람, 극강풍에 의한 거. 틈새 바람, 예, 극강풍. 틈새 바람에 의한 부하는 동시에 둘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틈새 바람에 의한 부하는 동시에 고려해야 돼요. 바람에는 수증기 포함되어 있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사람 인체입니다. 인체, 오늘 추울 때 인체에 의한 부하도 보시면, 자,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열만 나오는 거 아니죠? 수증기도 나와요. 맞죠? 오늘 해봤자 수증기 슉슉 나오죠. 특히 이겁니다. 여름에 모르면 여름에 옛날 할 때 유리창 청소할 때 했죠. 이렇게 닦았죠. 수증기 나옵니다. 그래서 인체 그리고 세 번째 여름기기들 오늘 집에 보면 여름기기들 가동했죠. 커피포트나 아니면 밥솥 돌리면 뭐도 나와요. 열만 내는 게 수증기 비비빅 나오죠. 예, 팍팍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저겁니다. 한기부하 한기 그러면 이런 것들 부하들 열음기기한부하 인체기한부하 한기부하 이런 것들은 사실상 현열과 잠열을 뭐다 동시에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 요거는 아직 안 내었고 자 요거 기억하시면서 자 요거 알아두시고 근데 앞전 한 문제는 조금 너무 깊게 낸 거네. 축동력과 하는 거 송풍기 축동력과 하는 거 너무 깊이 낸 거고 그냥 틀리라 이걸로 낸 거죠.
계산을 좀할수 있는 분들은 계산아수학을잘했던분들은요여기문제는몰라도계산합니다수학을좀할수없는사람들은수학에조예가깊었던분들은아여기계산문제는그냥주어지면다계산해자보시고그러면그다음에이제공조방식분류봅니다506페이지에보시면열의분배방법에따라서중앙식과개별식이고이건그냥읽어두면되고중요한거아니고그런데운반되는열매체에서분류하면전공기방식나오죠자그러면열매체에따라서분류했을때열매체열매체에따라서분류했을때먼저1번에전공기방식이고전공기방식자전부공기를활용하겠다는거죠전공기자온풍이나냉풍을활용하겠다는겁니다이게전공기방식이고예그리고3번을먼저당겨서하겠습니다전수방식전수는물을이용한거죠물숫자입니다그러면온수나냉수를활용하겠다는게온수나냉수그러면두가지섞인게2번이에요공기하고물하고그래서공기수방식짬뽕은교수들은안좋아해요짬뽕은옛날누가좋아했습니까짬뽕은개그맨이창훈씨가짬뽕좋아했죠에개그맨이창훈씨있죠이미영씨오빠에맹구맹구맞죠맹구했나그건맹구였죠영구아니고연구는저심형래가있고공기수방식그리고냉매방식여러분들에어컨이냉매방식이에요냉매방식얘가냉매활용하는거죠얘가냉매활용하는거고히터를댔다가여름에에어컨냈다했죠이게냉매방식이고그러면요두가지에대해서구분해놓으시고전공기하고전수방식에대해서자그러면얘는온풍이나냉풍을보내기위해서뭐가필요합니까덕터죠얘는덕터가필요합니다아공기를보내덕터가필요하고이거물을보내기위해서뭐가필요하다배관이필요한거예요배관배관얘는필요한것이배관이필요합니다맞죠얘는배관이필요해요배관을뭐라고한다코일코일이필요하고배관이필요한겁니다그럼배관으로물을보내서하는게무슨방식전수방식이고요얘는공기를보낸거예요닥터가필요한겁니다그럼배관으로물을보내기때문에누수우려는누가발생할수밖에없습니까예전여기누수우려가있는거예요누수의우려가발생할수있죠우려가있습니다누수우려가있는것이전수방식개념이되는거죠얘는누수우려가있다없다없는거예요그런데자이전공기방식은얘는외기냉방을할수가있습니다왜공기를활용하니까맞죠냉풍외기를끌어서활용할수있죠외기냉방이되고요그런데전수방식은물배관으로끌어들여서있죠소형공조기에서코일에다가뜨거운물을보내는뒤에서송풍기로붙입니다그럼떳떳한바람이나는거예요그렇다보니까얘는외기냉방이안되는거예요이거는물을활용하니까외기냉방이안되고요얘는외기냉방을할수있는거예요아까차가운외기를끌어들여서냉풍에냉방에활용하는걸무슨난방외기냉방이라고했죠외기냉방외기냉방입니다자그리고그래서이거는외기냉방할수가없습니다그러면전수방식전공기방식그러면공기를끌어들여서하다보니까실내공기오염이적어실내공기오염이적습니다그런데얘는실내공기오염이높은거예요실내공기오염이커요환기를안하면그러면얘는별도로환기를하지않더라도실내공기오염이적습니다얘는환기안하면실내공기오염이되는것이뭐다전수방식이에요
그러면 전수 방식은 대표적으로 펜콜 유닛 방식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펜이 송풍이고 코일 유닛 방식. 여기 딱 하나예요. 펜콜 유닛 방식이 자 전수 방식입니다. 그러면 펜콜 유닛 방식은 자 어떻게 하는 게 펜콜 유닛인가 하면 소형 공조기를 갖다가 소형 공조기를 이걸 각실마다 각실에 설치해 놓은 거예요. 각실마다 설치를 몇 개씩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소형 공조기 뭐가 갖췄다? 펜코일을 갖춘 거예요. 펜하고 펜이 뭐라 했어요? 송풍기야. 펜이 송풍기입니다. 펜이 송풍기고 코일을 갖춘 거야. 그건 유닛이 뭐라 했어요? 단위야. 단위. 그래서 이 펜코일을 갖던 단위를 이 소형 공조기 설치해가지고 중앙기계실에서 자 물을 끓여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배관을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배관에다가 파이프가 두 개가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파이프를 갖다 저걸로 해놓은 거죠. 붉은 적색으로 감아놓은 것이 있고 청색으로 감아놓은 배관이 두 개 갈 겁니다. 그래서 배관으로 자 온수나 뭘 공급한다? 냉수를. 온수나 냉수를 공급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팬이 돌려가요. 그죠? 코일을 설치해나가요. 딱 해서 뒤에서 붙이는 겁니다. 이것이 펜콜 유닛 방식이에요. 그럼 펜콜 유닛 방식은 실내 공기만 돌리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앙기계에서 공급해주는 건 뭐만 공급한다? 물만 공급해요. 그러니까 실내 공기 오염이 될 수밖에 없죠. 환기 안 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있죠? 창문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펜콜 유닛 방식이 설치된 데는. 이 건물은 아닙니다. 제가 나가는 중에 몇 개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펜콜 유닛 방식입니다. 한 세 군데가. 그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죠. 그래서 올해는 얘를 좀 공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펜콜 유닛 방식을.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고측면을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10페이지 보시면 각 공조 방식을 특징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단일떡든 덕떡가 하나라 해서 단일떡떡 방식인데 그 기억에 정풍량 방식이 있고 511페이지 보면 가변풍량 방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변풍량 방식이 16회 때 기출됐습니다. 써놓으세요. 16회 때 가변풍량 방식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얘만 냈어요. 무슨 풍량만? 511페이지 가변풍량 방식만 냈어요. 그래서 가변풍량은 별도로 공부하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해 놓으세요. 얘가 에너지 뭐다? 절약형이다. 자, 대전에는 혹시 가변차료 없죠? 차로가 가변차료. 이게 서울이나 부산에 가면 가변차로가 있어요. 이 차선이 한 두 개 차선이 자 출퇴근 시간에 바뀝니다. 한쪽으로 차가 너무 많이 몰리니까 맞죠? 차로가 두 개를 갖다 이쪽 차로 줬다 이쪽 차로 줬다 이랍니다. 차로가 가변됩니다. 그럼 이것도 가변 뭐다? 풍량의 변화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변풍량 이것이 에너지 절약형이거든. 그래서 에너지 절약형이 제일 먼저 낸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앞으로 이제 할 게 510페이지 다 정풍량 요거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풍량. 많이 하지 말아요. 요거 정풍량하고 가변풍량은 에너지 뭐다? 절약형이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에너지 절약형. 그리고 넘겨가 보시면 페이지 515페이지의 펜콜 유닛 방식. 그 펜콜 유닛 방식에 대해서 아까 간략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 펜콜 유닛 방식은 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펜콜 유닛 방식은 자, 조금 전에 했습니다. 각실에다가 소형 공조기 펜하고 코일을 갖춘 단위를 갖춘 맞지? 그래서 펜콜 유닛 방식이라고 하는 거야. 소형 공조기를 설치해서 중앙기계실에서
배관으로 물을 공급을 해줘서 여기에서 돌리고 있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실내 공기 오염은 크다 작다? 커요. 실내 공기 오염이 제일 큰 방식이 누구다? 펜코일이 방식이에요. 그러면 각 실마다 펜코일을 설치하니까 요거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별 실마다 조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에이, 각 실마다 설치했죠? 거기 보면 여기 1단, 2단, 3단 해놨어요. 끄면 돼요. 하기 싫으면. 만약에 내가 수업을 한다. 원래 제가 옛날 그때였으면 이거 꺼버렸어. 추운 데서 강의합니다. 지금 많이 배려해줘요. 내가 총각일 때는 다 꺼버려. 시끄럽다고. 맞아요? 그리고 학생들 졸아 안 졸아? 졸죠? 그럼 다 꺼버려. 추워야지 안 졸죠? 추운 데서 조는 사람 아무도 없어. 밥 먹고도 안 졸아. 추우면. 맞아요? 아, 이래야 되는데 졸 여가 어디 있어? 안 졸입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 조금 그래도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옛날에는 막 다 잡았어요. 학생들 스파르타식이었었어요. 저는 연세 있다고 안 봐줍니다. 60 넘어서도 막 잡고 이랬습니다. 20대. 그래서 나보다 더 무서운 선생님도 있었어요. 내가 무서운 줄 알았더니만 그 선생님만 보면 경기를 하더라고 학생들이. 국민윤리 선생님들은 와 대단한 분이 있어요. 이거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했어. 옛날에 인터넷이 없으니까 맞죠? 마이크 안 잡아도 되거든. 옆에 돌아다니면서 옆에서 집중 안 하면 놀래킵니다. 어? 그래. 경기를 하시는 분. 네. 저는 약가였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펜콜 유닛 방식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페이지 522페이지 보면 냉동설비가 나와요. 냉동설비. 자, 이 냉동설비는 자 거의 압축식 냉동기하고 흡수식 냉동기를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힌트 하나를 드릴게요. 자, 16회 때는 압축식 냉동기 성적 개수가 좋네지만 17회 때는 흡수식 냉동기 구성 요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종합이든 어쨌든 간에 그럼 올해는요 압축식에서 답이 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올해는 뭐에서 답이 된다? 아마 압축식에서 유도할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 냉동은 자 요걸 두 가지를 꼭 비교하면 돼요. 냉동은 자 압축식 냉동기하고 흡수식 냉동기. 근데 얘는 압축식 냉동기는 냉매가 이런 포레온이나 프레온 가스나 아니면 암모니아 가스를 사용합니다. 이런 가스를 사용했고요. 냉매가 가스예요. 가스를 사용했고, 근데 흡수식 냉동기는 얘는 냉매가 물이에요. 물이다 보니까 흡수액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흡수액을. 흡수액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흡수액이 뭐, 치아 리튬이나 또는 브로마 리튬을, 리튬 계통을 써요, 리튬. 브로마 리튬 또는 치아 리튬이라고 하는데 이걸 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흡수식 냉동기는 보통 공조용 냉동기로 사용되는 겁니다. 공조용. 그러면, 자, 여름철에 냉방을 하기 위해서 있죠? 맞죠? 차가운 바람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얘는 냉동용으로는 안 돼요. 냉동용으로. 그러면 이 압축식 냉동기는 다 사용해요. 냉동용이나 공조용이나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누구만 공조용으로 사용한다? 흡수식은 냉동용으로 사용 못합니다. 냉동용은. 얼음을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압축식 냉동기는 냉매가스를 만드는 압축기, 압축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압축식이라 불러진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이, 자, 일단 얘는 압축기가 있고 냉매가스를 이 프리온의 암모니아가스를 압축시킨다 해서 압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응축기가 있고 팽창밸브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팽창밸브 그리고 뭐가 있는가 하면 증발기 이 사이클로 돌립니다. 냉매가스를 그러면 여기에서 자 냉 압축기에서 자 이 가스를 갖다 냉매 가스를 압축시키는 겁니다. 냉매 가스를 압축시키는 겁니다. 압축시켜 가지고 응축기로 보냅니다. 응축기로 보내면 그 냉매 가스가 고온 고압이 되잖아요. 고온 고압이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방열을 해요. 열을 방출을 하고 방열을 하고 자, 방열을 이제 여기 냉각탑이나 팬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압축식 냉동기는 쉽게 여러분 집에 에어컨의 압축식 냉동기로 보시면 됩니다. 냉동기. 그것도 보고. 그럼 보통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 있죠? 그것도 압축식 냉동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방열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열을 방출합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보통 뒤에, 자, 냉장고는 자체적으로 뒤에서 열 나가죠? 열 방출하는 거 있는 거고요. 방열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온다? 팽창밸브. 그러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딘가 실외기에 달려있어요. 이게 에어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집에 에어컨은 실외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방열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압이 되는 거예요. 가스가. 이제 저압이 되죠? 팽창밸브에서. 그래서 이 와서 이제 증발기에서 냉동 냉각이 되는 거예요. 냉동 냉각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증발기. 그래서 여기 여러분 실내기에 있는 거예요. 실내기. 그럼 여기에서 주변에서 뭐가 됩니까? 열을 뺏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되면서 냉동 냉각이 이어서 되면서 물이 형성되죠. 그래서 물을 생기면 여러분들 어디로 빼냅니까? 저 호수로 이거 밖에 빼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자 사이클 기억하시고요. 근데 지금까지 시험은 어떻게 내는가 하면 자, 앞전 17회 때는 이거 냈습니다. 흡수식 냉동기 구성 요소를 냈죠. 사이클 낸 건 아니고요. 몰라 사이클 언제 낼는지 안 내네. 발생기 재생기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응축기 응축기로 가서 증발기. 자, 앞전에는 요 구성 요소를 가지고 냈어요. 흡수식 냉동기.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요 증발기는 양쪽 동일하게 있어요. 증발기하고, 그 다음에 응축기하고는 양쪽 동일하게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성 요소는 기억하면 요거 두 가지, 여기서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맞죠? 구성 요소 개념은. 자, 그런데 아직도 사이클을 안 냈다는 거예요. 사이클. 명심하세요. 몰라 언제 낼란지. 앞전에 뭐 사이클 외우든 구성요소여든 똑같은데 구성요소를 낸 거예요. 작년에 흡수기. 그러면 사이클 기억해 놓으세요.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 잘 못 외우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우리가 밥 많이 먹으면 뱃속에 압축이 되죠. 압축이 되면 밀어내기를 해야 되죠. 응을 해야 되는데 응을 못하면 가스가 차서 복부가 팽창이 되다 방귀를 부욱 끼죠. 증발이 됩니다. 냄새가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자 냉각 냉동은 여기서 됩니다. 냉동 개념 여기서 되고 자 응축기에서 방열을 합니다. 방열을 하고 근데 이거는 흡수액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방열이 조금 이루어집니다. 방열이. 그러면 압축식 냉동기 방열은 응축기에서만 되지만 흡수식 냉동기 방열은 여기하고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응축기하고 두 군데에서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사이클 기억해 놓으세요. 사이클. 그리고 방열이 이루어진 열을 방출하는 데가 어디 기본으로 어디에서 한다? 응축기에서요. 응축기에서 열을 방출. 그러면
냉각탑하고 연결되는 데가 응축기라고 보시면 된다. 응축기 팬이나 맞죠? 팬이나 응축기 냉각탑하고 연결되는 데는 기본 어디다? 응축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얘는 구동 에너지가 뭘로 구동하게 되는가 하면 구동 에너지. 자, 여러분들 집에 봐요. 냉장고나 에어컨들이 전부 다 뭘로 가동해요? 전기 아닙니까? 우리 집 냉장고나 에어컨이 전기 없이 가동되는 분 손 들어봐요. 혹시 있으세요? 그거 사게. 없죠? 기계만 하나 사도 그러면 지대로 알아서 돌아간다. 없습니다. 구동에너지가 전기예요. 근데 얘는 냉매가 무르니까 이거는 구동에너지가 도시가스예요. 왜 도시가스가 구동에너지인가? 이건 보일러 가동해야 되거든. 보일러 가동해야 되니까 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수증기를 발생시켜야 되죠. 그래서 얘는 보일러 가동해야 되니까 도시가스로 합니다. 얘는 구동에너지가 도시가스예요. 보일러 가동 때문에 도시가스를 쓰고 얘는 구동에너지가 전기를 씁니다. 전기. 그러면 운전이 누가 용이할 수밖에 없어요? 운전은 여기 용이한 거예요. 압축식이.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뭘로 운전합니까? 에어컨 뭐다? 리모컨으로 운전하고 있어요. 맞죠? 운전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네, 흡수식 냉동이가. 그리고 운전은 여기 용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얘는 아까 얘는 공조용으로 사용한다 했죠? 얼음을 저 냉동용으로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얘는 공조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흡수 그래서 특히 압축식 냉동이라 그런데 얘는 소음이 좀 큽니다. 소음이 큰 게 특징입니다. 소음이 커요. 소음은 얘가 적습니다. 소음은 얘가 적고, 얘가 소음이 큰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얘는 냉각탑이 적어요. 냉각탑 개념이, 냉각하는 부분이 좀 적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비교 좀 해 놓으십시오. 거의 90%가 이 시험입니다. 얘는 지금까지 이거 말만 90% 맞췄습니다. 이것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11장 보시면 수송설비가 나와요. 제 11장 보시면 자 수송설비. 자, 이 수송설비는 한 문제 냅니다. 한 문제. 자, 그런데 이겁니다.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우리 아파트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전문 업체에 위탁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렵게 안 내는데 앞전만 어렵게 낸 거예요. 난이도 조절, 시설계로 난이도 높이려고. 그래서 앞전 난이도는 최고 높았습니다. 승강기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 옳은 걸 찾으라고 냈는데, 법령에, 관계 법령 들어가서 있죠? 지문 한 두 줄 따고, 뭐 장치들 따고 막 이렇게 내가지고 좀 어려웠습니다. 앞전 시험을. 그러면 내가 보니까 낼 거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낼 거 만들어준다고 안전장치를 아주 많이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532페이지 엘리베이터를 보시는데 먼저 근상기가 나와요. 근상기. 자, 근상기적인 측면 1번에 근상기가 나오는데 근상기는 이거죠. 엘리베이터 승강기죠. 엘리베이터 이 구동에 움직이는데 구동에 엘리베이터 구동에 필요한 장치들이죠. 장치들을 구동에 움직이는 데 필요한 장치들을 뭐라 한다? 근상기라 해요. 그러면 전동기라든지 제동기 이제 필요할 거고 이제 감속 속도 조절의 감속기나 견인구차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 반대편에 추가 내려오죠. 그걸 균형축 카운터웨이터가 필요하고 지금 로프로 매달아놨죠. 로프를 감아야 되죠. 맞죠?
저거죠.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구동되고 있는 게 로프를 위에서 기계식 감청? 감아 돌려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죠. 반대편에 추가 내려오고. 그것을, 뭐라, 근상기라고 해요. 근상기.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데가 페이지 534페이지야. 페이지 534페이지 보면 무슨 장치? 안전장치가 나와요. 안전장치를 보시면 안전장치가 1번에 뭐가 있습니까? 전기적 안전장치가 있고요. 전기적 안전장치하고 기계적 안전장치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기적 안전장치에서는 특히 스위치를 헷갈리지 않도록 해놓으세요. 스위치. 그다 보시되 스위치가 보면 4번에 무슨 스위치 있어요? 승강 스위치가 있어. 승강 스위치가 있고 일단 요거끼리 비교하세요. 6번에 안전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도어 안전 스위치가 있고요. 도어 안전 스위치. 문하고 관련된 것이 일단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승강 스위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운전이 불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이 안 닫혔다는 거죠. 문이 닫히지 않았어요. 문이 완전히 안 닫혔을 때, 문이 완전히 자, 안 닫혔을 때 있죠? 닫히지 않았을 때, 닫히지 않았을 때, 운전 불능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운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운전이 불능하게 만드는, 불능이 되게 만드는 것이 뭐다? 승강 스위치고요. 그다음에 안전 스위치는 이게 안전 스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보수 뭐다? 점검할 때. 자, 엘리베이터, 보수 점검할 때 정지식입니까? 안정식입니까? 정지식, 문 열어놓고 해줘. 그럼 이 보수 점검할 때 쓰는 것이, 보수 점검할 때 쓰는 것이 무슨 스위치고? 안전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안전 스위치가 되고, 6번에. 게이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안전 스위치는 자 이겁니다. 문이 뭐가 꼈을 때 사람이나 물건이 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게 돼 있죠. 그것이 무슨 스위치고 도안전 스위치고. 그래서 이거하고 특히 4번하고 9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승강 스위치하고 도안전 스위치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비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8번의 스위치가 나오죠. 7번하고 8번에 슬로 다운 스위치, 스토핑 스위치하고 그리고 리밋 스위치, 파이널 리밋 스위치. 리밋 스위치는 뭐 제한 스위치라고도 합니다. 제한 스위치. 자, 그러면 이것은 최종 계층에 도달해서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이나 치하층에 도달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상층이나 치하층에 도달했을 때, 엘리베이터가 치하층에 도달했을 때, 게이지, 엘리베이터를 뭐 하는 거다? 정지시키는 스위치입니다. 게이지를,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스위치입니다. 정지시키는 스위치들이 바로 스토핑 스위치하고 리밋 스위치가 사용하게 됩니다. 자, 얘는 시험에 한번 나왔다. 리밋 스위치가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리밋 스위치가 언급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교수님들이 낼게 없는가 봐요. 앞전에 떼거지 부린 거 보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갖다 놨습니다. 내시는 분 스타일로 갖다 놨습니다. 자기 스타일로 갖다 놔야지 내주지.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스위치로 완판 갖다 놨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누가 먼저 가동한다? 슬로다운 스토핑 스위치가 먼저 가동해요. 얘가 1단으로 가동하고요. 그러면 정지식에서 먼저 뭐다? 제1단으로 가동하는 것이 7번에
7번이 먼저 가동하고, 자, 슬로, 그러면 스토핑 스위치 고장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 뭐다? 8번이, 요거 고장, 자, 이 스토핑 스위치를 고장을 대비해서 둔 것이 뭐다? 8번의 리밋 스위치, 제한 스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자, 둘 다 고장 났다. 박아야 됩니다. 그럼, 자, 위로 가서는 누구하고 박는다? 기계실 바닥하고 충돌합니다. 그 밑으로 가면 승강로 바닥하고 충돌합니다. 근데 승강로 바닥에는 뭐가 있다? 완충기가 있기 때문에 완충기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스위치들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책 좀 제대로 만들어 놓으라는 경고인 것 같아. 11회, 앞에 17회 시험이면. 그래, 내 목적이 있을 것 같아. 아니, 낼게 없다, 이거야, 지들이.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스위치 듣기 잘 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거 보세요. 듣기, 저거는 좀 봐두세요. 거기 3번에 전자 브레이크하고, 그 다음에 5번에 비상정지 버튼 나오죠. 예. 전동기 토크선에서 엘리베이터 정지성이 전자 브레이크고,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비상정지 버튼, 여러분들 한 번씩 영화나 TV 보면 하죠. 혹시 여러분들도 하신 분들 겁나서 안 하죠? 보통 영화에는 대본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죠. 에이, 거기 보면 엘리베이터 비상정지 써놨죠. 그거 에이 몰래 그냥 탁 누르고 있죠. 둘이 분위기 잡으려고 간혹가다 공포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한 번씩 하잖아요. 비상정지 버튼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535페이지 보면 2번에 뭐가 나온다? 기계적 안전장치가 나옵니다. 기계적 안전장치. 자, 기계적 안전장치 한번 잘 보세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는 기계적 안전장치를 별도로 시험 낸 경우는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냈었는가 이겁니다. 전기적 안전장치 해당되지 않는 것에 그때 완충기가 4번에 답이 됐을 뿐이고 별도로 낸 적은 없어요. 자, 보세요. 기계적 안전장치를 1번에서 5번, 4번까지 듣기 잘 해놓으셔야 돼. 1번에서 4번. 그럼 1번 보세요. 도어 인트로그 장치가 나와요. 그러면 얘는 이거하고 같이 전기적 안전장치인 승강 스위치가 먼저 작동하면 이거와 같이 작동해. 동시에. 그러면 승강 스위치가 문이 조금 따는 완전히 안 닫히면 엘리베이터를 운행을 정지하게 만든 스위치, 분정을 만든 스위치가 승강 스위치라 했겠죠. 얘하고 동시에 작동해서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무엇이다? 도어 인트로그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초속기하고 3번에 비상정지 장치가 뭐다?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죠. 기계적 장치.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가 2번하고 3번이 돼요. 2번과 3번이 뭐에 대한?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가속.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예요. 가속이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면 전격 속도보다 빨라지면 일단은 누가 먼저 작동한다? 초속기가 작동하는 거예요. 2번이. 초속기가 1차로 작동하고요. 그러면 초속기는 근상기의 전원을 끊어줘요. 그럼 엘리베이터 구동에 필요한 장치가 근상기였죠? 그럼 기계실의 전원을 끊어주니까 로프에다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제동이 걸립니다. 그럼 위에 제동을 거는 것이 자 초속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대비해서 얘가 가동됐는데도 엘리베이터 속도가 빨라지면 로프가 절단됐다는 거거든요.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고 있으니까 그때 뭐가 가동한다? 비상정지장치가 가동되는 거예요. 비상정지장치가 가동됩니다. 비상정지장치. 그래서 이 비상정지장치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면 이제 비상정지, 이건 게이지에서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시면 한 번씩 보이죠? 레일을 잡아가고 막 불꽃 튀죠? 떨어지면서. 옛날에 보면, 특히 저런 영화에 많죠?
첩보 영화 이런 데 보면 엘리베이터 폭파 자주 하죠. 절단시계 밑에 추락시키죠. 그러면 그때 비상정지장치가 가동하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다. 그런데 4번 보세요. 완충기. 근데 비상정지에 작동하지 않거나 또 미끄러져서 승강로 바닥하고 충돌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뭐다? 완충기입니다. 완충기. 완충기는 스프링식하고 유압식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자주 보는 것은 스프링식이라 보면 돼. 여러분들 투명 엘리베이터들 있죠? 투명 엘리베이터들 한 번씩 보시죠? 그 위에 바닥에 보면 보여요? 이게 스프링 해놨어. 크, 굵은 거 있죠?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놨죠? 못 봤어요. 아, 지하철에는 그 투명 엘리베이터 많이 해놨죠? 지하철에. 옛날에 없다가 살이 뚫어가야 새로 하나죠? 안 해놨나?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구출구 있죠? 구출구는 이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보통 엘리베이터 위에 구출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죠? 구출 설치, 그리 나중에 나가지 말아요. 구출구 있다 나가지 말고. 그래서 보통, 영화에 보면, 탈출시키는 데 있죠? 구출구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도 나가지 마세요. 구출구 열고 나가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특히, 무서움을 많이 타는 분들은 거기 올라가면 진짜 무서워요. 밑에가 뻥 뚫렸어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높은 거 무서워하는 분들 있죠.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감지라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출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와서 보조 올 때까지. 그리고 속도별 분류는 고속만 알아두세요. 고속은 분당 몇 메다? 120m 이상을 고속이라고 합니다. 120m 이상을 분다. 근데 직류 기어레스 쓰세요. 기어레스. 기어레스 방식은 기어 없이 전동기로 속도 조절해 주는 방식입니다. 전동기로 속도 조절을 하는 방식입니다. 전동기로 속도 조절하는 방식을 무슨 방식이라고 한다? 기어레스 방식이라고 이렇게 전동기로 속도를 해준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대만 혹시 여행 가보신 분? 대만? 여행을 싫어하시는구나. 자, 혹시 대만에 여행 가시거든? 대만 타이페이에 101층짜리 타이페이 101 건물이 있어요. 아마 여행 가면 컸을 겁니다. 맞아요? 이 대만 가면, 아, 저기 나왔다 하던데. 나는 못 봤는데. 런닝맨에 나왔다 하던데. 런닝맨에 나왔다 하던데. 그 타이페이 101에 엘리베이터 설치된 게 분당 1000m 속도가 넘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요. 내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 그 건물 설계한 거 있죠? 그걸 쭉 저는 구조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걸다 알거든요. 근데 1000m 넘는다는 거 알고 있고 그 엘리베이터 속도가 분당. 그래서 올라가면요 기가 멍해질 겁니다. 하도 속도가 빨라가요. 올라갈 때뭐 밖에 뭐 번쩍번쩍해. 하도 빨라가지고 분당 1000m 속도 이상 속도 달립니다. 완전 초고속입니다. 엘리베이터가. 한번 가서 타보세요. 혹시 가시거든. 그 다음에 잠시 휴식하고요. 541페이지 12 홈 네트워크 설비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